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가요? 반갑습니다. 예? 어제 너무 울었어요. 어제 울고 방종하고 그 소미랑 갔던 그 소고기집에서 싸온 소고기 뜯어서 소고기 구워 먹었어요. 혼자서. 프레임이 30 갔습니다. 프레임? 잠깐만. 그 예, 됐네요. 응? 괜찮은 거 맞아? 예, 네, 된 거 같아요. 아, 어 됐다 됐다. 어 됐어 됐어. 일단은 잠깐만 전자를 좀 켤게요. 일단은. 네네네 다 울었어요. 다 울었고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어제 카페에서 이제 그 방송 종료하고 나서 올라왔던 그런 글들을 보면서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아까 내가 뭐 오프닝 때 노래 틀면서 채팅창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뭐랄까 어쨌건 제가 좋은 일로 자숙했던 것도 아니고, 예, 굉장히 좀 어떤 지저분한 어떤 그런 이슈들이 막 있고 그래가지고 방송을 이제 쉬고 복귀를 하고 그때 마음가짐은 그랬어요. 뭐라고 하건 그냥 다 받아내자, 받아들이고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마음속에 있던 연민이나 조금의 어떤 그 아주 요만큼의 어떤 인간성이라든지 뭔가 좀 눈치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는 분들은 그 방송 어저께 같은 날 이제 보기가 힘들어요. 예.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이게 유쾌한 건가 하면서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때 방송할 때라면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그리고 방송을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갈 거라면 어제 그런 분위기를 계속 어제 계속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지속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뭐 할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아니다. 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어제 싹 다 정리를 했어요. 다시 보기 보면서 내가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보기 불편했던 채팅들 있으면 아이디 부검해가지고 좀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올렸던 사람들 포함해갖고 랄프도 같이 보고 싹 다 블랙을 어제 대거 했어요. 평소에 조금씩 관리하는 것보다도 어제 같은 일이 있었을 때 한번 확 밀어놔야, 좋다, 잘했어. 예, 확 밀어놔야 앞으로도 좀 방송에서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블랙 당한 사람들도 좀 놀랐을 거예요. 정말 웬만해서 나는 블랙도 안 하고 채팅창 관리도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블랙이 돼서 이 방송에 못 들어가게 됐네, 내가 좀 뭔가 그 출입 금지 당했네, 이거에 대해서 뭐 느끼는 사람들은 느끼겠죠. 내가 좀 스스로 이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뭐 좀 한 번쯤은 그렇게 잃어봐야 그 분들도 방송을 좀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나는 상관이 없어 사실. 저는 뭐 항상 뭐 욕 얻어 처먹었고 그냥 억까건 그게 뭐 정당한 비판이건 뭐건 항상 욕 얻어 먹고 살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욕을 안 먹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눈치들이 좀 있었어야 됐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카페 봤던 글들 중에서 가장 좀 이 공감이 갔던 내용들은 그거였어요. 눈치는 경험과 지능의 문제인 것 같다. 누가 됐건 이렇게 좀 소중한 사람한테 좀 잘 못해준 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나 아쉬움이 있는 사람은 저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공감을 할 텐데 저렇게 채팅을 친다는 건 난 도저히 아무리 네 방송 오래 봤지만 그거를 보기가 힘들더라.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앞으로 하기로 했고 좀 앞으로도 좀 관리를 할 생각이에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적응이 돼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방송 편하게 평소 보시던 대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다만 눈치를 좀 챙겨야 될 것 같다. 뭐 그럴 때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예 서로 배려를 해가면서 그래 좀 채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게 잡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지금 내가 어때 보여요? 지금 제가 어때 보여요? 봤을 때 여러분들 봤을 때 무게 잡는 것 같아요? 진지해 보여요? 진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진지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제가 좀 힘이 빠졌어요. 좀 힘이 빠져 그냥 덤덤하게 덤덤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네 뚱뚱한 것도 맞고요. 네. 산이사인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나이다. 뚱뚱해 보여요. 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아. 안정을 좀 찾고 싶네요. 이런 어떤 변화가 왔으니까 방송에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저도 뭐 열심히 해야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아예 안 뜨게 할 수 없나? 뭐 적어보고 또 어그로끄네. 그거 가능하지 않나? 그럼 책임은 안 되는구나. 그냥 책임하지 말고 강퇴하죠. 예, 네, 그게 맞지 않아요? 채금하고 그러면 괜히 거기 어그로 끌리고 저 새끼가 뭔 채팅을 쳤길래 그러지? 나도 조심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그냥 조용하게 보내버려요. 예, 그래야 다음날에 내 방송 입장했을 때 아 어제같이 내가 병신같은 채팅을 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어떤 그 학습효과라는 게 생기지 않겠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안타깝고 그치만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아 이거 너무 사이코 새끼들 아니야? 약간 이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나도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그죠? 예. 뭐 알아서들 이제 좀 채팅들을 좀 그렇게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유튜브에 또 올리잖아요. 안 그래도 성지합 창단 같은 경우도 말이 많아요. 채팅 보이게 해라, 채팅 지워라, 채팅 안 보이게 하니까 편하다, 채팅 안 보이게 하니까 뭔가 어색하다 하면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아요. 좀 뭔가 모 아니면 도 약간 이렇게 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중간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눈치 있으셔서 살아남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페는 항상 관리를 하고 있어요. 카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예, 좀 편하게 이제 좀 방송들 보시면서 어제 뭐 이렇게 블랙당하셨던 분들 중에서 비로그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부캐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한 400명 했나요? 랄프 씨? 그쯤 되지 않을까? 한 400명 정도 했는데 오지 마세요. 예, 죄송한데 당신이 방송을 몇 년을 봤건 뭘 했건 뭐 어쨌건 복귀하고 나서 제 방송 봐주신 거에 대한 참 감사함은 좀 있지만 예, 오지 마세요. 이제 그냥 본인한테 맞는 방송 찾아가시고 좀 남들한테 스트레스 안 주는 그런 예 방송을 좀 지향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뭐 너무 연연해하지 예. 마. 그냥 지금 이미 너무 클린하고 좋아. 예. 그러니까 너무 막 클린해지자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근데 오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오지 말고 예. 그동안 좋은 어떤 뭐 좋다면 좋고 나빴다면 나쁜 추억이었겠지만 예. 오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딴 데로.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블랙 되셨던 분들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오지 마세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근데 내가 하나 장담할게요. 어디 가서도 그런 채팅 치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예. 우리 방송이니까 그냥 제 어떤 그 죄의식 속에서 예.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어떤 그냥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냥 방치시켜 놨던 거지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예. 오지 마세요. 앞으로.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병신 취급받고 왕따 당하죠. 우리 방송이니까 그거 받아줬던 거지. 적응 못 하실 거예요. 적응 못 하고 딴 방송 봐도 뭔가 방송 보는 것 같지가 않고 아 씨발 자꾸 저를 찾게 될 거예요. 약간 그 불알 냄새 맡듯이 예, 불알 냄새 맡듯이 자꾸 저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저를 만약에 찾아오셨을 때 그때는 좀 달라져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요만큼의 어떤 게 그냥 그 정도의 그 매너만 들고 오시면은 방송 보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보는 내내 안 좋았어. 장난도 받는 사람이 장난이라 생각하면 괜찮은데 두서없이 개짓거리하면 박멸당해야지. 조파리 잼주의 같은 놈들. 이것도 굉장히 좀 시원했던 카페 글 하나만 보여드리고 예, 이 얘기는 이제 마무리를 좀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예. 클린해서 좋긴 했어. 그 우리 궁금해요님이라는 분께서 예 좀 써주셨는데 굉장히 좀 자극적이에요. 그 내용이 너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보지 마라. 너넨 인간으로서 병신이 된 거다. 인방의 뇌가 녹아 전두엽 기능이 장애가 생긴 거야. 제발 이번 기회로 정신 차리고 인방 보지 말고 현실이랑 인터넷 좀 구분 좀 하고 그런 삶을 좀 살아라. 근데 사실 진짜 저한테는 베스트 글이었어요. 이 글 보고 나니까 내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갈피를 잃었을 때 이런 글 써주시는 거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채팅창 때문에. 미안해, 눈치 있게 행동할게. 예. 다시 오신 분들, 다시 팬가입 하시는 분들도 뭐 부캐로 뭐 오시겠지만 블랙은 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좀 그러지 마요. 왜 그렇게 해갖고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어요. 예. 환멸 느꼈대잖아요. 예. 그러지 마요 앞으로. 뭘 했길래? 라고 물어보시면 그 풀영상 채널에 올라가 있는 풀영상을 보시면 돼요. 어제자 예.
시청자 수 그 400명 없어도 방송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아 우리 타은이가 아이고 아 덴마크 너 저기 너 정책을 써갖고 그것 때문에 민정이가 말이 많더라. 우리 카페 관리해주는 민정이가 어떤 놈이 자꾸 정치 글을 쓴대. 근데 정치 관련된 글을 쓰는데 그게 이재명이 됐건 문재인이 됐건 윤석열이 됐건 누가 됐건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 글은 덴마크를 하는 게 맞아.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스스로 객관화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 하도 선동질 많이 해야 되고 누가 누가 더 글 자극적으로 쓰나 그런 거 그리고 좀 무례하게 말하는 걸 팩트라고 아이고, 생각하는 애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또 타은이가 또 천사게 그래 타은아 그거 가지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 카페 규율이니까 좀 네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고맙다 풀어줘 타은아 너무 고마워. 그래요 아무튼 뭐 이런 시간 저런 시간들이 다 다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제 방송의 끝이 어딜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언제쯤 이 방송이 끝날까? 그 안방에서 에어컨 리모컨 좀 가지고 와주시고요. 예, 불을 이제 문을 싹 다 닫아주세요. 이제는 문을 열어놔도 저 에어서큘레이터를 틀어놔도 바람이 안 부니까 덥네요. 예. 에어서큘레이터 바로 꺼줄게. 아 오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바이크 타자고 또 타지마 주고 단톡방에서 이렇게 또 형님 바이크 안 타십니까? 하고 연락이 왔는데 안 탄다 그랬어요. 예 괜히 오늘 같은 날 바이크 타다가 그게 좀 쎄해요. 왜냐면은 내가 그 사고 난 날 기억하시죠? 제가 소미랑 집에 복귀하던 날에 제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거를 좀 뭐 수습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쎄하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이었죠. 엊그저께였나요? 네, 아 어저께였군요. 어저께 방송하는데 강화 가는 길에서 그거 다시 보기 저기 좀 해줄래 랄피야? 덤프트럭이요? 덤프트럭. 너무나도 방송 그러니까 제가 바이크 타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었거든요. 어제가. 예,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죽을 뻔했어요. 예, 그 아저씨가 반응을 못하거나 못 보고 그냥 들이댔으면 저는 뒤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안전장비도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안전장비 뒤지기 시켰어요.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 언제나 말하자면 바이크를 타는 순간은 이 바람과 죽음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공존합니다. 예? 그래서 못 끊어요. 좆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트럭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이제 거기가 1, 2차선이 있어요. 예. 네, 저 왕복 4차선이죠. 왕복 4차선인데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예요. 이게 덤프예요. 가요. 이게 나고 노란색 뽀삐 예, 트럭을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로 갔어요. 근데 앞에 또 승용차가 하나 있으니까 답답했는지 다시 들어가더라. 아 우리 또 타은이가 또 천사계를 안나이다 안나이다 너무 고맙고 아유 타은아 그래 나는 사실 못 느껴 뭐 착하게 채팅을 치고 있는지 나쁘게 채팅을 치고 있는지 난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편하시다면은 잘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고요. 아무튼간에 뭐 이랬어요. 내가 여기 있었고 저 일마가 일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로 1차선으로 왔어요. 앞에 승용차 있으니까 답답했는지 다시 1차선으로 깜빡이도 안 넣고 다시 여기로 들어오더라고. 그럼 난 어떻게 됐어요? 찌부대겠죠? 예. 예. 찌부대겠죠?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바로 야이 개새끼야 했을 텐데 또 방송이다 보니까 일반인한테 욕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아 우린
나는 칠수다 형님께서 500개를 아 500개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방송 분위기가 바뀌고 하니까 풍선도 잘 터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마치 뭐 교양 방송 같고 그러네요. 아 너무 좋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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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륵! 그르륵! 좋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자 야채 호빵 닮은 코드 예. 몇 분으로 가야 돼? 35분 20초? 35분. 많은 칠수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죠? 이쪽으로 가죠? 선거차. 그러니까 애초에 일마랑 나랑 1차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어어어어! 아 씨발 진짜! 예. 저 진짜 죽기 전에 사람이 주마등처럼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 그랬잖아. 어. 진짜 그것처럼.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어. 그러니까 선거차가 있고 나랑 일마랑 1차선으로 가는데 앞에 승용차가 있었는지 2차선으로 빠진 거야. 빠지고 같이 아마 차선을 같이 탔나 봐. 앞에 승용차랑 뒤에 덤프랑. 그러면서 나는 이제 1차선으로 계속 가고 있었고. 근데 예 이렇게 밀고 들어온 거야. 보지도 않고 깜빡이도 안 넣고. 정말 이 거리 이 거리. 옆으로 좀만 들어왔으면 저 뒤졌어요. 거짓말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바이크 타다 보면은 큰 차들을 피하고 싶어요. 왜 피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이번에 아 우리 아롱이가 아유 아롱아 고맙다잉. 응 고맙다 아롱아 100개. 느낌만 좋은 날엔 오토바이 안. 내가 오늘 느낌이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이날 이후로 뭔가 좀 그렇더라고 기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날 가장 죽을 뻔했어. 형이 바이크 타는 순간에 가장 제일 위험했던 순간이었어. 1년 동안 내가 1년 탔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이제 큰 차를 피하고 싶어요. 버스가 됐건 덤프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무조건 추레라가 됐건 다 피하고 싶어요. 큰 차는 항상 위협적이고 이게 또 이 트럭의 운전자 시점에서는 이 사각지대라가 굉장히 그 커요. 예, 그러니까 뭐 개택이 됐건 뭐가 됐건 뭐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난 경우도 이제 그냥 뭐 차 뒷방 놓고 그분 쓰러지셨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제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인대가 손상됐거나 뭐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인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살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큰 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 크게 다쳐요. 정말 큰 차 같은 경우는 내가 갖다 쳐박아도 이 그냥 승용차나 뭐 SUV나 이런 저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예 보세요. 아 씨발 진짜 저 같으면 형 안 보였을 수도 무리하게 끼지 말고 방어 운전해 형. 야 근데 방어 운전을 어떻게 하니? 야 선거차가 여기 있고 얘가 2차선으로 갔어. 그럼 난 빨리 가 빨리 빠지면 되잖아. 추월 차선이니까. 근데 나 빨리 갈라 그런데 이 씨발놈이 들어온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이건 방어가 안 돼. 어어어어어 아 씨발 진짜 빨리 빠지지 말고 그냥 지나라고 가라는 거지. 아 운전을 그렇게 해요! 아씨발 짜증나. 저때 채팅창 애들 다 웃었어 웃으리리냐라고 채팅 썼는데도 웃더라. 아 씹새끼 아
아니 가라고. 어 운전 왜 그렇게 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 얼굴 보니까 표정 보니까 그냥 이러더라고. 그냥 표정이 원래 덤프 같은 차는 위험해서 빨리 주원하는 게 답인 거예요. 맛이 갔어 씨발 놈이. 지 차 크다 이거야. 어? 이러고 있어. 존나 열받더라고 씨발 놈이. 어. 존나 무서웠어요 전 진짜로.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연락이 왔는데 바이크 타자고. 근데 바이크 안 탔어요. 안 타고 집에 그냥 있었습니다. 예 느낌이 큰 차는 무조건 피하고 조심해야 해. 유유 너무 무서웠어. 나도 피하려다가 그런 거니까. 어 그 변수 아니겠어 변수. 어 아무튼 어떻게든 진짜 저건 저 변수였어 변수. 다시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 다음에 여럿이 라이딩하면 내 자동차도 껴줘. 앞에서 길잡이 할게. 그게 더 위험해. 그게 더 도로의 민폐야. 어. 오지 마. 카메라 오프 상태였으면 존댓말은 무슨 바로 쌍욕이지. 그치. 그쵸. 바로 그냥. 합법적인 배기준이는 목숨도 살려 이응지읍. 배기 튜닝을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제 저런 일이 있고 나서 점착형 시포 오늘 안 탔어요 일부러. 예 점착형 시포. 어 등타기가 또 100개. 웬만하면 덤프랑은 상종 말장 다. 상종 안 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예 오늘 바이크를 안 타니까 상당히 사람이 좀 숙연해지네요. 예 오늘 바이크를 좀 타야 좀 텐션도 좀 오르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저 솜이랑 이번 달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예 저기 제주도 한번 여행 갔다 오려고요. 예. 제주도 여행 방송 한번 하려고요. 소미가 22살인데 14살 차이를 여러분들은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36입니다. 저요. 나이 존나 많아요. 예. 근데 22살짜리 14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 전마가 태어난 건데 그죠? 아, 돈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요? 예. 족가는 소리들 많이 하시는데 14살이면 아, 고트 형이 싫어하는 그 세대야 바보들아. 족가는 소리들 많이 하시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여자가 줄을 선다? 여자가 꼬인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예. 돈도 없고 외모도 못난 애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돈이 있으면 여자가 꼬일 거라는 생각? 전혀 아닙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직업의 모든 것이라고 직모 채널을 봤었는데요. 거기 이제 올라온 그 영상이 다음 방송에서 중요한 할 말 있다고 했잖아. 그거 뭐였어 형? 그거요? 그게 바로 그 제주도 갔다 오겠다 이 말이죠. 예. 사실 까먹었어요. 예, 뭐 할 말 있는 것처럼 예 그냥 구라친 거고요. 잠시만요. 예. 금수저가 100억이 넘는 아저씨가 있어요. 결혼정보업체에 가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영상이 있더라고. 이 아저씨는 100억이 심지어 넘어. 나보다도 재산이 훨씬 많고 외모도 준수해요. 자기관리도 철저하고 몸도 좋고. 근데 이런 결혼정보업체 같은 데 가보고 나서 느낀 게 그거래요.
근데 제가 이만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조건이 좋은 거는 입장 티켓일 뿐이에요. 이 말 조건이 좋다. 이거는 이제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사짜 들어가는 직업 혹은 진짜 재산이 많아요. 금수저. 근데 그건 그냥 결혼 정보 업체에 있어서 봤을 때 입장 티켓일 뿐이래요. 내가 100억이 있든 아, 1000억 있어도 안 돼요. 보르세를 타든 아,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만나 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다른 이제 제가 또 분류를 해 드릴게요. 그건 또 얘기가 길어져서. 그래서 결혼 정보 업체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회사. 예. 그러니까 결혼 정보 업체에서도 이 돈이 많고 이게 좀 남자들이 좀 돈이 많다 보니까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뭔가 좀 이제 내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여자들이 좀 꼬이겠지라는 어떤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데다가 이제 자기 어떤 프로필도 올리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몇십만 원을 주고 이 사람을 보게 해달라라고 연락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조인해갖고 만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도 여자들이 불만이 많대요. 뭐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남자분들도 거기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그런 걸 어필을 하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신부님. 자기가 돈도 많고 조건도 좋고 잘생겼는데 그런 데 가서 어필을 할까요? 아니죠. 안 하죠. 아니 평소에 잘 만날 수 있는데. 나 너무 충격적이었어, 영상 보고 나도. 아니 시발 100억이 있는데 여자들이 안 만나준다고?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데 여자들이 안 만나준다고? 말이 돼? 근데 진짜로 그렇대요. 이제는 여자랑 만나려면 많은 걸 갖춰야 된대요. 저 근데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 분들 대부분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가 문제가 많아요. 되게 돈만 많아. 네 맞아요. 직업만 좋다든지 돈만 많아요. 그런 여성 그런 회원들밖에 없으니까 여성분들이 거기를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하고 다시는 제가 이거 안 한다 주변에 추천 절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업계가 점점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 그 진짜를 만난다는 게 하나에 맞는 거예요. 요즘 여성분들은 남자를 만난다는 게 하나의 자기 행복과 복지를 위한 것이다. 이 말에 상당한 어떤 공감이 가더라고요. 행복과 복지. 복지라는 것은 뭐겠어요? 남자의 어떤 그런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행복은 뭐겠어요? 그 남자의 성격과 그 남자의 외모가 되겠죠. 예. 하나의 자기 행복과 복지를 위한 거예요. 만나야 돼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럴 거면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 못쏠 찐따들이나 돈 많은 사람 여자 많을 거라 하지 직도 아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안 만나고 혼자 살겠어 이런 마인드예요. 여자분들도 요즘 뭐 사내나 신내나 하시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요. 100억이 넘고 포르쉐 타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녀도 이게 안 되거나 아니면은 좀 뭐 이게 안 되거나 그러면은 여자들이 거들떠도 안 본대요. 되게 의외지 않아요? 돈 많으면 일단 무조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 티켓도 없는 인생 개조학 같네. 돈 많은 건 그냥 티켓을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고. 예. 심지어 저 인터뷰를 한 사람은 자기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중에서 이제 상위 계층에서 고르고 싶은 거. 내가 프로필을 올리면은 내 프로필을 보고 여러 명이 나한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한다는 거야. 내가 고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고르고 싶은 고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려면 그 위치까지 가려면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 외모도 가꾸고 맨날 운동하고 막 그런대요. 100억이 넘는 사람이. 근데 돈 많으면 좀 하자 있는 면들 꼬이긴 하더라. 키우. 저 영상 보고 존나 나도 야, 씨발 100억 있어도 여자 못 만난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그러니까 뭐 이 얘기가 뭐 어쩌다가 나왔더라. 아무튼 그 돈 많다고 그 뭐 여자가 막 꼬이고 막 줄을 설 거라 뭐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관리하면 되잖아. 예. 관리하자.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살하면 그만이야. 그래서 자기도 이제 진짜 괜찮은 여자 만나고 싶어 갖고 그 중에서 고르다가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결혼하려고 저 결혼 정보 업체에다가 자기 프로필을 계속 올려놓고 있대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봤대잖아요.
그런 관리 안 하는 코트님은 억하면 한데 저는 관리를 안 하죠. 관리를. 근데 소미 게이 여행 방송 때 밤에 본방 때 할 말 있다는 게 자라 게이 방생 얘기야? 결혼하지 마 시발. 왜 녹음기 틀지? 왜 녹음기 틀지? 예. 아, 이런 얘기하면 참 우리가 또 평화롭게 또 지내다가 또 여러분들도 악플로 만들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저는 말빨이 되잖아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족돼지에 뚱뚱하고 못생기고 얼굴에 게다가 요즘 바이크 타가지고 막 살 타가지고 막 얼굴에 막 기미 생기고 족같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여러분들보다 외적으로 갖춘 게 없다지만 전 매력이 있잖아요. 말도 잘하잖아요. 재밌잖아요. 노래도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관리하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나 관리하세요. 제 앞가림은 제가 하니까. 윤희가 또 100개로 아 나이다 고맙습니다. 예. 윤태훈 사랑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또 악플 다실 것 같은데. 예. 예. 나한테 뭐 관리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내 건강을 제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코트야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 얘기는. 네. 100억 있으면 결혼 절대 안 하지. 이거에 맞네. 맞아. 태훈이는 입으로 살고 입으로 날아가는 놈이야. 멘토리 살아남았네. 그래요 윤배용 매력 있지. 그래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외모가 너무나도 이 큰 어떤 벽이긴 해요. 예, 진짜로. 근데 그게 유독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 같아 나는. 예? 우리나라처럼 외모 지상주의 심하고 못생기면 이성한테 심하게 배척받는 이게 진짜 너무 크거든요. 예. 그리고 못생기면요 은근히 동성들한테도 차별당하고 따돌림 당해요. 예. 저번에 고소 관련 얘기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님 말고. 물론 못생겨도 인싸일 수도 있죠. 예. 평범하게 생기거나 잘생긴 사람들에 비해서 수십 수백 배를 노력해야 돼요. 그게 존나 빡센 거야 여러분들. 예. 진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외모가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예. 이쁘거나 진짜 잘생기면 인생 난이도 지은 이은 쉽다. 그러니까 이쁘거나 잘생기면은 잘못을 해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지만 못생기면은 사소한 잘못을 해도 존나게 까여요. 진짜 존나게 까여요. 예. 죽여버려요 그냥. 진짜로. 그 심지어 크게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못생기면은 더 심해 보이고 그런 게 좀 있죠. 예. 진짜로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잘 안 어울려주고 어울리려고 해도 고의적으로 망가지는 포지션이나 아니면 엄청 말팔이 뛰어나거나 현실적으로 남들이 그렇게 잘 같이 놀아주려고 하지도 않고. 예. 이쁘거나 잘생기면 재미없어도 말없어도 성격이 쓰레기가 아닌 이상 주위 사람들이 웬만하면 끼워주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외모적인 차별을 못 버틴 사람들이 더 이상 현실에 관심 가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인터넷으로 가는 거예요. 토크온으로 가고 인방으로 가고 예. 커뮤로 가고 그런 거예요. 왜 그 못생긴 커플 하다가 서로 눈 마주치고 모텔 나왔던 썰 있잖아. 경험자가 하는 얘기라 그런지 진짜 마음에 와닿네. 그리고 결혼정보 업체에서 이제 있는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짓은 그거래요. 말입니다. 사진 갖다 장난질하는 거. 예. 그 직모님 채널에 올라온 오늘 올라온 영상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결혼정보 업체에서 여자들이 제일 하면 안 되는 짓이 사진 갖다 장난치는 경우. 그럼 실제로 만났어도 그 사람은 이제 저기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뭐 그냥 그런 걸 박아버린다. 그러면 자기한테 이제 들어오는 선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런 거죠. 리얼, 나 아무리 관리를 해도 왜 여자들이 기분 나쁜 시선을 보낼까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사람 자체가 약간 좀 음울하고 음침하고 좀 그런 기운을 뿜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은 관리를 해도 독해 보여요. 예. 그런 사람들은 관리를 아무리 해도 독해 보입니다. 네. 관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왜 자꾸 우리 괴롭히세요? 나 흑화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다 불태울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외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외모. 성형을 다들 하십시오. 예. 저처럼 인생 난이도 존나 높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벽을 뚫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성형을 그냥 하십시오. 예. 알겠죠? 어. 그러면은 좀 인생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돈도 없고 개친 따인데 여자친구 사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꾸 뭐 돈 갖다가 얘기 존나게 하네.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싫은데 씨발아? 제 연애 얘기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존나 많아요. 근데 나도 방송에서 이제 제 연애 얘기는 제가 결혼할 여자 아니면 절대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돈 많이 써본 거는 그냥 한 끼에 진짜 10만 원 한번 태워본 거, 이게 돈 제일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10만 원 정도는 태울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한다면 진짜 그동안 살면서. 예. 난 그 정도예요. 뭐 대단한 뭐 백을 선물해 준다거나 뭐. 형광등 왔을 때 만난 코빡이야 유사진 찍어줄라 했다는 거 다시 보기 보고 알았어. 다음에 형광등 오면 또 봐야지. 형 힘들어 보이는데. 아, 그래 그래 고맙다. 어. 싫은데 씨발아? 예. 싫은데 씨발아? 돈 아꼈다는 걸 자랑하려고 이렇게 꼬였어요. 내가 얘기하려는 게 뭐예요? 성형은 지발 무슨. 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성관계에 있어서 뭘. 예. 자꾸 뭐 씨발 너는 돈 있으니까 여자들이 꼬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예. 근데 씨발아? 막말로 얘기해서요, 제가 외모가 더 나았은 시절이 더 외모가 괜찮은 여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외모로 따지자면 방송 안 할 때가 더 괜찮은 외모의 여자를 더 많이 봤어요. 이런 비행신 방송하고 나서 외모도 중요하고, 네, 외모가 제일 중요해요. 외모가 제일 중요하고. 너가 아니야. 예, 그런 것 같아요. 방송 안 할 때 만나던 게 훨씬 더 이뻤죠. 그걸 따지면. 성형해 더 늦기 전에 뻥 안 치고 여친 바뀐다. 그래 여러분 성형하세요. 성형. 성형이 가장 치트키가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솔직히 뭐 진짜 미국에서 그런 말 있잖아. 트로피 와이프라고.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남들한테 차자랑하듯이 이렇게 막 보여주고 약간 이렇게 막 그 보여주고 막 이런 건 자랑하고 이런 건 아니라 방송하기 전에 만났던 애가 피팅 모델, 어? 그리고 뭐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어, 미대, 무용과 이런 애들을 만났어요. 가수 지망생, 연기자 지망생, 하남자 특성공함. 네. 20대 초반 때 그런 애들을 만났다고요. 네. 방송 안 할 때, 그땐 저 돈도 없었어요. 돈도 없어갖고 둘이서 보드카페에 가갖고 콜라 리필 되는 데서 존나 콜라 처먹으면서, 그 냄새나는 콜라 처먹으면서 둘이서 막 3시간 4시간 시간 죽이고 그 지랄하고 그렇게
굉장히 구질구질하게 연애하고 그랬는데, 예? 모텔 갈 돈도 없어갖고 DVD방 가가지고, 예? DVD방 가고 뭐 비디오방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 시절에 만나던 여자들이 외모가 훨씬 더 나았다니까요. 거짓말이야 구라야, 멈추지 마 소설이. 씨발 진짜. 뭐 얘기를 해도 믿질 않네. 소설 끌게요. 왜 안 믿지? 나는 전혀 부럽지 않아. 아니 왜 안 믿지? 징하다 징해. 소리 끌게요 그래.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내가 내일 정신과 유명한 곳을 알아뒀는데 한번 가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신과 추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좀 풀어줘. 과거 사진은 여러분들이 양아치 같다면서요. 약간 PTSD 온다면서요. 저 일진은 아니었는데 되게 좀 약간 그런 일진 사진 같이 나왔더래요. 예. 그 저 추리닝 입고 있었던 거 그건가? 여러분들이 못 봤던 사진 그런 게? 모르겠어 어디 갔는지. 아이고. 나보단 잘생겼다던 코봉아, 난 여친이 있는데 너는 왜 없니? 아 성격 보면 알겠네 미안. 여자친구도 근데 일단 청계 너무 고맙고 여자친구도 근데 그게 있어. 내 눈에 이쁜 거랑 남의 눈에도 이쁜 거랑 그런 차이가 있어. 남의 눈에도 이쁜 여자친구야? 그럼 인정할게. 저 옛날 사진 여기 뭐 하는 거 여기 있네요. 예, 너무 너무 크다. 예. 뭘 보여드려야 되나? 예. 이때 이렇게 찍었던 이제 커플 사진. 예. 이 남자 코가 정말 대단하다. 예. 아니 나 스티커 사진을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었던 게 이거예요. 예. 이건 절대 뭐 내가 과거가 이랬다 뭐 했다 하면서 막 약간 추억에 잠기고 그런 게 아니라 보여달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 지금은 웃자다 그래 됐어요? 몰라요.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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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찌더니 코가 너프댄노 기웃 기웃. 저 이때 귀걸이하고 다녔어요. 야라이 개새끼야. 뭐하냐 RRP야? 뭐 전자녀로 이상한 소리 내 목소리를 자꾸 여기 나와? 이거 시그니처 사운드로. 아 맞아? 네. 이거에 반대. 그만 보고요. 예.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옛 사진들 해놓고 이렇게 저장해놓은 거지. 예. 이런 비영신. 어떻게 알고 저런 걸 하는 거야, 랄프야? 옛날에 했던 거 하고 하는 거 같아. Fucking disgusting. Disgusting. 없을까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 저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코트 형 헤어스타일 좀 바꿔주면 안 돼? 어떻게 존나 똑같아요 이게. 머리 스타일이 같을 뿐이지 비슷할 뿐이지. 이 아저씨는 뒤로 묶었더만요. 근데 저는 이제 슬릭백이라고 그 저 뭐였더라 그 영화 그 탱크 나왔던 영화 뭐예요 그거? 브래드 피트 나왔던 거? 영화? 뭔지 알아요? 퓨리의 브래드 피트 스타일이에요. 제 머리 사실은 궁금하셨죠? 제 머리 롤모델이 누구였는지. 예. 예. 제 머리살은 사실 이거예요. 예. 이제 느꼈죠? 야, 이 개새끼야. 예? 이 느낌이 이 느낌. 예. 퓨리의 브래드 피트 스타일. 예. 랄프의 어우젠이 없어. 이게 제 머리예요. 이게 제 머리. 이게 이제 그 슬릭백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철 아저씨가 한 거는 이런 비행신. 아니 영철 아저씨가 한 뭐 이 머리는 너무 아니죠. 예. 저도 이 아저씨 머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비행신. 그리고 눈이나 이런 쪽이 전혀 예 저랑 안 닮았네요. 예. 야 이 개새끼야. 그만하세요. 매니저분 있나요? 블랙당했던데. 제 기억엔 억집이라고 친 거 하나 이거네요. 만약 억집이라고 강퇴당한 거라면은 시원하게 팬활동 접고 아프리카 안 볼게요. 네, 그것 때문에 된 거 맞아요. 님은 억집 한번 쳤지만 그게 10명, 100명, 1000명이 악성이 치는 순간 도배 중 일부가 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까지만 머무르다 3시간 후에 카페 탈퇴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가세요. 오지 마시고. 예. 오지 마세요. 이제 진짜 강단있게 쳐내겠습니다. 억집 채팅 친 나나 안 나가고 뭐해 하는 니나 도친 개친이지 뭐. 야 이 개새끼야. 이런 비행신. 이런 새끼 걸러져서 너무 좋다. 빨리 나가라. 그래 평생 빨아 제껴. 그렇게 떳떳하면 난 뒤질 때까지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고 살아. 잘 가. 이거 진짜 사이코네. 할 말 없으니 그냥 무지성으로 추상하지만 그렇게 떳떳하면 평생 그래 살라고. 이래서 채팅 안 치고 보는 게 베스트. 남이 우는데 울고 있는데 억즙이라고 감정 공감 못해서 쳤던. 아 우리 타은이가 100개를 얘기를 조금만 들어볼까? 남이 우는데 울고 있는데 억즙이라고 감정 공감 못해 쳤던 채팅 때문에 강퇴당했다면 너는 왜 강퇴당했다는지 모르면서 왜 강퇴당한 이유를 알려달라 그러냐. 사람이라면 알아야지. 슬픔에 혹은 그 기쁨에 공감할 순 없어도 분위기 따라 해야지. 염치도 없이 와서 여지껏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누구심 가진 난 좀 그렇다. 욕처박은 것도 아니고 억즙? 이 채팅 하나 때문에 내가 블랙이 된 거라고? 난 그건 너무 심한 처사라고 봐. 이건 대면 상태에서 친구가 얼마나 장난식으로 할 수 있는 말인데 내 소견은 그래. BJ는 말실수? 욕하면 방방 봐? 시청자가 말실수하면 상처 준다? 알어 코트 형이 말하는 거 여긴 내 세상이 하는 거. 근데 욕을 처박은 것도 아니고 어휴 장난칠 상황이 아니라는 걸 눈치 못 챈 걸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시청자가 처울면서 약발에 하소연하면은 BJ가 욕먹으면서 비꼬면 순수쟁이만 뭔 소리야.
네가 10년 콧박이면 코트 형이 처한 상황에 공감을 못하고 그 말 한 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냐? 평소 같으면 넘어갈 수 있고 그냥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저 상황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지. 나오는 거 금수색이 알락여 들어가라. 그러면서 BJ가는 방방박하고 시청자가는 방방박 안 된다고 지금 물타기 하는 게 말이 되니? 어쨌든 방송을 하는 건 BJ고 BJ가 방방박을 하는 건 BJ 마음이야. BJ가 싫으면 좋은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야. 착각하지 마. 분위기랑 상황을 보는 능력을 길러라고. 그 너는 10년 방송 봤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 그냥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분위기 봐가면서 드립을 쳐야지. 블랙 풀어달라고? 싫은데 씨발아? 코트가 네 친구냐? 오히려 진짜 친한 친구보다 채팅은 욕받는 게 나... 전문 못쏠아다 ADHD 정신병 냄새난다 BJ는, BJ는 시청자한테 씨발을 새끼라고 해도 되는 거고 시청자는 BJ한테 너스레 떨면서 농치면 그건 개새끼인가요? 뭐라는 거? 뭐 자꾸 이상한 그 논점을 자꾸 흐리네. 집단 린치 더해봐래. 이런 글은 나도 안 보고 싶다. 오지 말고. 너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을 거 아는데 임마. 안 걸릴 것 같은데. 형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나 내 감정에 동의해 달라는 거 절대 아니고 물론 나 잘못 존나 했고 그래서 나도 사실 복귀했을 때는 무슨 채팅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막상 어제 같은 일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더라고. 그동안 쌓이고 쌓인 걸 한꺼번에 가지치게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너는 생각 없이 치고 그냥 이 정도면 조크로 받아들여줄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냥 그거야. 어제 나를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서럽게 울 정도인가? 좀 측은하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 보는 어떤 그런 몰입을 깨는 거지. 네가 그런 그 쿨한 채팅을 치면서 뭐 내가 뭐 여러분들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또 하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그 네 기준으로 남 기준을 판단하지 마라. 그 블랙 당한 애들은 유튜브로 봐. 그냥 너네는 채팅을 치지 말고 난 그게 맞다고 본다. 유튜브로 봐라. 평가 고맙습니다. 그니까 좀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신 상 장난 좀 쳤을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했었어야지. 아니 근데 이게 억울할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채팅창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나도 물타기 한번 살짝 나도 모르게 동요돼갖고 이렇게 한번 탁 친 건데 내가 걸려버린 거지 그 그물망에. 어제 방송 못 봤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은 나이스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해. 아무튼 400명에서 400명. 여기서 블랙 당할 정도면 사회생활 힘들 정신 상태일 텐데. 이런 비행시. 물타기에 걸려도 카페 댓글 적은 거 봐. 저게 소름 끼친다고. 할 말 안 할 말 똥 오줌도 못 가리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만은 방송 보면서 단 한 번도 어떤 그런 저항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애잖아. 10년 동안 봤다며. 방송 보면서 한 번도 이런 어떤 방송에서 걸러지거나 약간 그랬던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 반동분자가 돼갖고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타겟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거야. 난 그동안 네 방송 잘 겪어왔는데 씨발 어떻게 하루아침에 날 불러갈 수가 있어? 이 씨발 새끼야? 이거거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난 그래.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유튜브에서도 글 쓰겠노? 야라이 개새끼야. 충분히 저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어쩌겠어. 평소에 쌓이고 쌓여서 이제 갑자기 가지치기가 돼버린 건데 어떡하겠냐. 보지 말든가 뭐 유튜브로 보든가 뭐 너의 자유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나도 이제 결단을 내린 거라. 채팅이 너무 더럽대. 진짜 채팅이 너무 더럽대. 너무너무 더럽대.